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든든한 국민편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허재우입니다. 지금부터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과 소통한 노력 및 2022년도 대국민 홍보 소통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홍보 성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을 이롭게 든든한 국민편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을 알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무엇보다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이 성공적으로 확산한 한 해였습니다. 권익비전은 지난 한 해 동안 구독자가 4만 명 이상 증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정책 컨텐츠와 재미를 더한 스토리텔링의 감성 컨텐츠로 인기를 더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현희 위원장이 권익위가 간다 코너에 출연해 전국 민원 현장을 발로 뛰며 느낀 민원인의 고충과 해결 과정을 생생하게 소개했습니다. 또 상품을 파는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이 댓글로 정책에 투표하는 정책 홈쇼핑 국민권익 다함께 누리쇼 코너,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주간 소식을 전하는 위클리 권익 코너, 직원이 직접 쫄쫄이 의상을 입고 유명 드라마 등을 패러디하는 쫄쫄이 공무원 프로젝트 코너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해 왔습니다. 인플루언서와의 협업도 적극 추진했습니다. 힐앤최 슈카 등 유명 유튜버, 국민권익위원회의 홍보대사 겸 가수 규현이 권익비전에 출연해 공익신고, 직장 내 갑질 대처,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등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반부패 청렴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안이나 주요 정책 변화를 보도자료, 언론 브리핑, 신문방송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선 방안 등 국민적 관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2022년에는 이해충돌 방지법 등 강력한 반부패 정책과 제도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나가겠습니다. 올해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공직자와 일반 국민들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리즈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슬기로운 공직자 생활이라는 유튜브 컨텐츠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상파 종편 TV 광고를 제작 송출하여 국민 모두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든든한 국민편 고충 해결사로서의 국민권익위원회 이미지를 더욱 단단히 구축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주요 고충 민원의 착수 단계부터 최종 해결까지의 과정을 현장 밀착 취재를 통해 스토리가 있는 감성 컨텐츠로 제작하여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또한 전현희 위원장의 권익위가 간다 시즌2는 더욱 강력하고 든든한 국민편 고충 해결사의 모습을 담아 구독자를 만날 계획입니다. YTN 라디오, TBN, KTV에 편성된 TV 라디오 방송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정 커널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민원 해결이나 제도 개선 사례 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권익 비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 공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권익 비전 라이브 방송을 강화하고 메타버스 국민신문고 실현을 위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영상을 제작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을 알려나가겠습니다. 또한 세대별 트렌드를 분석해 연령대별 타겟형 컨텐츠를 제작 확산하고 이를 통해 권익비전 구독자 수를 올해 안에 10만 명까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불편을 겪을 때면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을 더욱 이롭게 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